헬스장 갈 필요가 없네. 집안에 헬스장 있어요. 자, 저 세수 빠졌으니까. 많이 빠졌신 것 같아요. 500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. 그쵸? 아니, 더 높아야 돼. 숨을 못 하시는데요? 아니, 아니라 제가. 이 집입니다. 이 집이요? 자, 집 들어가시죠. 네. 기대됩니다. 뭐야? 뭐야? 집은... 집이 아니에요?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뭐지? 끝난 줄 알았던 계단. 뭐야? 계단이 더 있어! 탑층의 주인 세대인 거예요. 그래서 아예 따로 문이 되어, 따로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아,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게 뭔가 그 탑층을 선택한 게 탑스타가 되라는 거지. 그렇지. 아니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아, 이거 일부러 하신 거죠? 네? 봐봐, 맞지? 이럴 줄 알았어, 나는. 야, 메이크업 다 지워지겠다, 여름에는. 땀나가지고. 어? 이게 뭐지? 여기 신발장이 있네. 네, 좋네요. 아이, 좋다. 아이, 좋다. 그냥 바로 먼지가 안 들어갔어요. 그렇지. 풍성이에요. 뭔가 약간 집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. 야, 아이고, 이게 넓은 전실이 있네. 그러게요. 아, 입구에 어머, 라운지. 저는 근데 이 공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런 공간 좋지. 왜냐면 나오기 전에 네. 이런 곳에 대형 유리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딱 나오기 전에 마지막 옷 메모세 확인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. 나는 민코님의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. 좋다, 야. 어머, 저거 봐. 자, 문이 있고. 생각보다 공간이 훨씬 넓은 것 같은데. 엄청 넓네. 네네. 와. 이거다.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. 여기 이 뷰. 아, 설마 뷰. 우와, 대박이다. 아, 약간 공연장 같지? 공연장. 소름 끼쳤어요. 여기가 강남이에요. 강남입니다. 우와. 강남입니다, 강남.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? 또 이분들이 배우니까. 아니, 저기 목걸이 입고 숨이 나요. 어? 목걸이. 너무 좋은데. 발품 더 팔라 그랬지.